회장님이 꼭 보셔야 할 게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. 이게 뭔가? 아니, 이 할머니가 누군데 지란이가 이렇게 안겨 있어? 그 할머니가 바로 한재수입니다. 뭐? 한재수가 자기 누나 한옥심 행사하고 살면서 집사람하고 만나고 있었습니다. 세상에, 무슨 이런... 회장님 우려가 맞았습니다. 한재수 빚 집사람이 갚아줬습니다. 그 사실이야? 그 사진 뒤에 체형증 사본 같이 있습니다. 강대로? 그 못난이 도시락 강대로가 한재수 양아들입니다. 뭐야? 그럼 지랄이니께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한재수한테 놀아나? 집사람이 돈을 회수해야 강대로가 궁탁금을 뺄 텐데 제 말은 듣질 않습니다. 그럼 내가 지란이하고 단판 짓겠네. 자넨 한재수 다시 널씨걸지 못하게 처리해. 지난번에 자네 방법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? 아이고, 방법이야 있죠. 그런데 집사람이 저한테 이혼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. 귀책사유는 명백히 자기한테 있으면서 오히려 큰 소리까지 치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지금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? 김서방하고 이혼해서 한재수하고 살기라도 하겠다는 거야? 난 그 꼴 절대로 못 보네? 딴 남자하고 바람피고 이혼하자고 달려드는 와이프를 보고 있는 제 심정은 어떻겠습니까? 그래서 자네 하고 싶은 말이 뭔가? 지란이하고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? 아니 뭐 그럴 리가요. 장모님께서 대표이사 자리라도 앉혀주시면은 뭐 어떻게 해서든 한재수 매장시키고 제 무너졌던 자존심 잘 추스려서 장모님 실망시키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대표이사 직무대리로 내일 임시발령 내주겠네. 한재수부터 빨리 처리해. 직무대리요? 자네가 확실한 성과를 내면 임시주총 소집해서 정식 발령 내주겠다고.